아멘 소리에 깼네요. 올라가 있었는데 우리 선배님 여전하시네요. 마운틴뷰교회 참 축복 많이 받으셨어요. 골고루 축복을 다 받으셨는데
음악에 참 그 찬양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그냥 오늘 찬양 예배 드리면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무리해야죠. 예. 너무나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여성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림교회의 구원관. 예.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구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자, 주먹을 쥐고 해봅시다. 오른팔을 딱 올려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잘하거든요. 딱 이렇게 발 올려가지고. 구원이 아니고? 구주다. 요게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리러 온 거예요. 첫 시간부터 계속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구주가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이 구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도리나 이론이나 교리를 아무리 공부하셔도 깊이 공부하셔도 구원을 헤매지만 구주를 모시면 그 안에 모든 길을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칭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영화까지 다 책임져 주세요. 누가요? 구주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로 다 한 거예요. 예. 오늘 또 지나시면서 안식일 맞으시기 위해 예수님과 대화 많이 하셨나요? 예. 예가 예하다가 끝나네요. 오늘 아침에도 나가보니까 구름이 하나 없이 오늘은 북두칠성에 제가 나가면서 어디를 가면 잘 사방을 이렇게 방향 각막을 잃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딱 나가보니까 11시 방향에 북두칠성이 여지없이 떠 있어요. 아, 이제 북두칠성이 잡혔으니까 남쪽, 동쪽, 서쪽 다 잡힌 겁니다. 그럼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저는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저를 이 아이돌로 만들어주시겠대요. 별과 같이. 그것도 뭐 잠시 반짝한 무슨 아이돌, 뭐 10대, 20대 지나가는 그런 아이돌 아니고 영원히 비추는 별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안식일 맞이하면 그런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그 시심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본향을 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우리 여성 찬양대 거기에 답가로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자고요. 그 저기 그 플룻 한번 플룻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플룻이 쫙 백무적이 나오시면서. 플루트 누가 하셨나요? 아까? 플루트 하시는 플루티스트 한번 초청합니다. 너무 좋아요. 해지는 저편. 좀 천천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을 그렇게 됐어요. 한번 조용히 불러보십시다. 같이요.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한 절 더 합시다. 4절만요. 해지는 저편 시작. 해지는 저편 저 천국으로 날린도 하실 구주 예수 영원히 높이 저 찬양하며
주님 따라 가리로다. 이 베스퍼 시간에 저녁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운 거 내려놓으시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으시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시면서 그 시간을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함께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과 우리 마음의 짐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환영 예배를 맞으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합되지 못한 무거운 납덩어리 같은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다 던져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포옹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품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시고 힐링하여 주시옵시고 리스토어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구순원 집사님께서 그렇게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의 여생의 장로님과 함께 행복하게 주님께 드려지며 여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여정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주여, 여정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 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알지만 주여, 여정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그가 영과 육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치유의 안식일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를 영접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참 주님께 드려지면서요, 여기 와서 제가 행복한 시간을 며칠 보냈습니다. 전에 갖지 못한 제가 구원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참 헛살았구나, 헛말씀을 증거한 적이 참 많았구나, 그런 게 많았는데 다시 한번 그 구원에 관한 구주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 다시 그런 모멘텀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재림교회의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구원론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다인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론 가운데 구주를 만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우리 선구자들의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구원을 말씀드렸는데 반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게 됐어요. 오늘 또 보니까 3분의 1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다가 그냥 끝날 겁니다. 제가 여기다 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USB에다 담아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원하신 분은 갔다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길어요. 각 시간마다 한 2시간 정도 이상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같이 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과 함께 공부한 것 가운데 재림교회 구원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교리 28교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교회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는 것, 거기다 플러스 영화까지 미리 받을 그 구원의 소망까지 땡겨다가 쓰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은 이터너티에 대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영원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초간 끊어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그 징검다리를 놔가지고 뚜벅뚜벅 하나씩 건너가면서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늘 가는 재림인들로서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 더 보시면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거룩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프인의 구원과 가운데 같이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증거는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연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반해서 여기저기서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들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깨우치고 구원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결코 가만 있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 경각심을 좀 고취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5년에 나왔던 겁니다. 뉴스에 그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방문을 여기저기 다니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로노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다 보실 수가 있는 긴 건데 짧은 걸 토막토막 내서 몇 군데만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That believes that the Bible is the infallible word of God or tha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will be a literal physical personal event. These individuals and these groups, although they may not advocate violence in the least bit, although they may have never even struck anyone, they are still violent according to Pope Francis. And if opportunity presents itself, these groups will carry out acts of violence in the name of God, according to Pope Francis. Do you know any groups or individuals like that, that believe that the Bible is the unquestionable, infallible word of God, and that Jesus Christ will return to planet Earth, literally, physically, personally, for the second time? We'll warn them that Pope Francis is declaring to the world that they are violent. 우리 이 그룹에 대한 것이 쭉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 20여 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토막을 내가지고 같이 해놓으면 또 그 다음 거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게 근본주의자인가? Kicked around too many times after the 9/11 fiasco. So when you think of fundamentalists, you think of radical Islam and terrorism. But originally, did you know that the term fundamentalist was coined to define Christians. You see, there were some Bible conferences that were held in between 1878 all through 1897 called the Niagara Bible Conferences. Fundamentalism was originated from those conferences. Then fundamentalism bloom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ound 1901, and it bloomed as a result of Christians wanting to fight back against this tide of secularism and Darwinism and higher criticism that was coming into the church to define the truth of the Bible. They wanted to get back to Bible truth. So fundamentalism came into existence. And now there are five doctrines, five beliefs, which are used to define a fundamentalist. Two of these doctrines or beliefs are, if an individual believes that the Bible is the infallible word of God, that individual is a fundamentalist. And if an individual believes in the literal, physical, personal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that individual is a fundamentalist.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이제 장면인데 이 BBC에서 4년 전에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각 교단의 목회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BBC의 사회자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에 목사 한 분도 목회자 한 분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at the end is coming, not necessarily this year, but you believe it is coming. What will happen? Yeah, I believe the end. 이분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입니다.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Christ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accepted him and been saved by his grace. Can I just, will this literally happen? It will literally happen. The sky will be the sign, there will be the sound of the trumpet, there will be the voice of the archangel, there will be the appearance of Christ, literally, with his angels. Yeah.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accepted him and believe in him and rescue them from this earth. He's going to bring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the sky part? The sky is going to open.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the sky is going to open. He's going to descend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been saved by his grace. Pretty mean-spirited Christ. Wait a minute. You're not going to be laughing soon. I'll tell you that. Listen. This is all in the Bible, isn't it? It's in Revelations and Thessalonians, and it's in. It's in Revelation. John. It's in Thessalonians. Yeah. It's in the Book of John. Yeah. What happens then? What happens during the there's a thousand year period. What happens then? Yeah, there's a period of 1,000 years, and the 1,000 years begins at the coming of Christ. He comes to take those, like I said, who have been saved by his grace, and those who have not accepted Christ, because God gave us, he gives everybody the provision to accept the salvation that he offers free of charge. He's offered salvation free of charge for those who accept it. It's open to everyone. Everyone who's accepted Christ, but not Muslims or Hindus or Sikhs. Well, I haven't accepted him. Yeah. Atheists. Yeah. Christ, he makes a statement or in the Jews? Book. No. He makes a statement in the book of John, chapter 14, verse 6. Right. He says that,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But he only takes those who believe in him. I'm the way, the truth. What about children?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Yeah. No one comes on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Except it's a radical statement. It is a radical statement. It's a radical statement. It's an exclusive statement. It's a radical statement. Absolute but rabbit. But okay, tell me about that. What would you like to say? Sorry, let me just finish. Okay. No. So what I say is that salvation comes through only Christ. Hmm. Salvation comes through him. So we've got a vision, and it's in the Bible. It's fundamentalism we're talking about, and fundamentalism produces problems in all major world religions, and it produces problems in Christianity. This is a fundamentalist interpretation of Scripture. 이 세계 종교계의 현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언이나 일반적인 교리에 해박한 것이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교회의 사실입니다. 그건 실상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코너에 몰리는 건 우리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걸 보시면 그러는데 이제 핍박이 우리에게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건 잠깐만 이게 뭐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이 종교계에 있는 모든 세계 현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잠깐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이거를 좀 유심히 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효리 씨죠?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 중에서 행복을 위한 10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내용이 좋아가지고. 1번.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기 방식의 삶을 살게 놔두자. 내 마음을 타인에게 열자. 그리고 조용히 전진하자. 그리고 삶의 여유를 찾자. 식사 때 꼭 TV를 끄자. 네. 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모든 종류의 그 현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누구의 구원도 다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성서적인 그런 구원 가지고 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옥스퍼드의 한 수석 신경학자, 뉴로사이언티스트가 에게 종교적 근본주의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할 때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영어로 된 거를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해가지고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 60년간 이루어질 신경과학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온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캐터린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적 근본주의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읽고 나왔네요. 캐더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타임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은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경 해석은 그렇게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아랫부분만 큰 글씨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 종교적 신념을 정신진환으로 분류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은 현재 맹목적인 믿음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할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런던 타임스가 밝히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뭡니까, 정신질환으로 삼을 때 앞으로 좋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통합이 오지 않냐고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얼마 몇 년 전에 그 펄포스 드리븐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 재림교수도 여러분 우리가 세미나를 했었죠. 그러니까 윅 와렌, 새들백 철제 윅 와렌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는 21세기의 큰 적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랫부분은 큰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무오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성이라는 기독교 5대 근본은 교리를 믿는 이들을 이슬람 급진 세력 알카에다와 같은 21세기의 큰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누가요? 이 미국의 기독교 교회의 리더 가운데 가장 큰 핵심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그 릭 와렌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쭉 가면서 약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공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 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구세주에 대한 십자가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구주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상상해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에서 우리 재림교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에 입각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영원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그리스도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의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조론 같은 거는 일반 세미나리에서 앤드루스 세미나리를 제외하고는 앤드루스 대학의 세미나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성서적인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7일 창조론을 어떤 세미나리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들은 성경에서 흠을 찾아내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우수한 학식과 재능에 대한 것처럼 생각한다. 하나님의 아랫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소와 모멸을 당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본교리 28교조에 보면은 그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그 대목이 짧게 나와요. 근데 그걸 여러분 원전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나중에 그 노파가 새로운 아주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새로운 신부와 같이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 5장 25절 27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이 혼돈된 혼탁된 구원관에서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참된 진리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혼돈된 구원관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닥터리의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위임하여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6년 있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참 그분이 있을 때 같이 지냈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밖에서 벌어지는 건 차치하고라도 우리 교단 내에서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이제 긴 거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누구누구씨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뺐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닥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나는 안식일 교단 복귀를 결심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만 인정해주면 닥터리가 돌아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 목회자가 가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만 동의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우리 안식일 교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께 말했다. 내가 교단에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교단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복음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난 나가지 않고 있겠다.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단은 묵묵부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순진한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길 잃은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가르치면 막 살게 된다고 가르치는 목자들을 참으로 마음 아프고 슬프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상적으로 아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들으시는 걸로 만족하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실제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어딨지? 저건 저 어딨지? 여러분 한 시간에 우리가 강목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을 정말 피땀을 흘려서 우리가 연구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올바른 구원관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거기에 정말 포커스하고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인가? 그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것입니다. 이제 그래서요. 예, 아까 그 말 다시 좀 말씀드린 교단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이며 만약 교단이 이 복음을 인정하면 나는 더 이상 와이프인과 조사 심판을 무죄 삼지 않고 나는 교단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나는 떠나기 싫었다. 닥터리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자,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다 끝났다고 에네시트라고 하는 게 다 갖고 있는 그 교리인 것입니다. 칭의 이 법적으로 완전히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교단의 그 구원관은 무엇인가? 오늘 그게 그겁니다. 근데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나고 여러분께서 가서 제가 다 논하드렸으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지금 아무한테도 얘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들하고 아틀란타 교회 우리 지역의 목회사님들과 같이 토의했습니다. 디스커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 교단에서나 어디서나 한 번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혼돈스러운가?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아직까지 멘션되지 않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뭐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말은 it is finished 영어의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그 말이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 구원이 완성되었다. 안식일교회 화해의 가르침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Unfinished.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직 it hasn't been unfinished yet.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조와 선지자 보면 357쪽에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이게 지금 뭡니까? 염케푸르 사건이 대속죄 이래 그때까지 가서 그 휘장에 뿌려진 피를 다 가지고 그 염케푸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아사셀에게 두 마리 염소 가운데 하나는 요하를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이제 사단에게 그때까지는 그대로 성소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 그러니까 그 성소에 대한 기별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기별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게 저기 뭡니까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거는 저기 저기가 아니에요. 우리 저기 영감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 저들이 주관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거부하는 유대교 성서론은 예수의 피로 죄가 도말되지 않는다. 놀랍게도 안식일 교회의 성서론도 유대교와 동일하다. 예수의 피로 죄가 도말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만약 유대교와 안식일교의 주장대로 예수의 피로 죄가 도말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서 도말한다고 가르쳐야 할까? 결국 사단 아사셀 염소가 세상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져야만 완전한 속죄가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성서를 잘못 공부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그것입니다. 자, 아직도 안식일교와 유대교는 세상 죄를 도말하는 존재는 사단이라고 가르친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침례하는 세상 죄를 도말하는 분은 사단이 아니라 예수라고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아까 읽어드린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의 이런 외침은 그 당시의 유대교의 성소론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이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와 안식일교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서 도말하는 것이 어린 양이 아니다. 유대교는 십자가를 완전히 거부했지만 안식일교는 십자가를 받아들인 척하지만 실상은 거부하고 있다. 이건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반 형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반내 목사님의 존경하는 목사님의 자제이신 우리 이게 참 근데요 어느 한 이게 큰 무슨 뭐 큰 이펙트는 없다고 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구원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유대교처럼 사단에게도 속죄를 완성하는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의 속죄물에 속죄 제물의 자격을 주어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속죄 제물의 자격은 오직 예수뿐인데도 말이다. 제가 지금 주장했던 구원이 아니라 구주라고 하는 말에 같이 연결해보면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죠? 죄는 사망이다. 어둠을 없애고 도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뿐이다. 죄는 어둠이다. 사망을 도말하는 것은 오직 생명, 빛뿐이다. 생명은 십자가의 피다. 십자가의 피만이 생명만이 사망을 도말할 수 있다. 자, 참 그리스도는 이것을 믿고 외치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우리 그 반 형님께서. 나는 유대교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침례 요한처럼 외치고자 한다. 나는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한 안식일교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판 유대교인 안식일교인은 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다. 침례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그들 모두는 예수의 피로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가르친 이단들이었다.
오늘의 안식일 교회 이단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죠. 불쌍한 현대판 유대교인들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이론이 있으십니까? 얘기할 만한?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같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뭘로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그런 우문을 던질 때 현답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피로 사신 구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 그 마지막에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who knows about that? 하나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챙게 해도 그 다음에 중보와 완성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이 잘 풀으시죠.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말씀 이미 드렸어요. 예. 공부 시간이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안식일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고요? 네, 그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참뜻을 알면 진리가 확실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그 말씀은 시간이 되는 대로 앞에 뒤에 조금 더 하고 잘라먹은 다음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고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위대한 희생을 치룰 때 그리스도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말씀드렸죠? 이게 그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 세워졌다고요? 창세전에 아니고 창세전이고 그다음에 영원전에 만세전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희생을 치룰 때 그리스도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이응이었던 것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는 이 지구상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빈더케이션, 그거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우주 앞에. 근데 이제 인류가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우리 피조물에게 주신 그걸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아이 자유 하나 따먹자. 그럴 때 그 possibility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만세전에 세워졌던 그 구원의 계획이 실제로 왔어요. 그래서 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사단의 궤변에 실패하게 되면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대속물과 보호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값이 그때 완전히 치러졌다고 하는 거죠. It is finished라고 하면서 completely 치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이 뒤에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그리스도가 대속물과 보증인이 됐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맹약했던 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계획이 될 것이냐에 관한 사단과 그리스도의 쟁투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있다 없다.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다고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의 값은 충분히 온전히 완전히 치러졌다. The redemption price has been paid fully, completely. And perfectly. 완전히 다 치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구원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수행될 것이냐에 관한 사단과 그리스도의 쟁투는 이제 완전히 더 이상 끝날 할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긴 싸움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진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 누가 우리 심령을 점령하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점령해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점령하고 계시면은 That's good.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그런 시민들에게 천사들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 저들이 알게 됐어요. 사탄이 얼마나 그 죄의 뿌리 창시자로서 거짓말의 아비로서 그가 이 지구에 죄를 가져오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온 장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고 그의 극악무도한 죄악의 속성이 다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치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할 때에 이 구속의 원리를 깨우치고 찬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이. 아까 저기 하시는데 저도 좀 그거 하고 싶거든요. 선배님.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제가 흉내는 잘 못해. 제가 뭐,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하늘나라 가면 저 찬양대 하나 할 겁니다. 근데 그 일반 콰이어가 아니고 애니멀 콰이어. 요 새들 다, 앵무새들 요거 딱 해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여기 다 동물도 해가지고 애니멀 콰이 하나 해가지고 저기 가려고 해요. 제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좀 다르죠. 조금 비었죠. 모자라죠. 이 땅의 꿈이 아니거든요. So what? 괜찮아요. 자, 1번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 두 번째로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 세 번째로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계시는 건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잖아요. 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예,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예. 자, 근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끝나 이걸 그냥 하고 다시 여러분 하시고요. 예, 완성 구원의 완성. 요거 조금만 하고 제가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보따리 가지고 왔으니까 10분만 더 써도 되겠어요? 네. 예, 뭐 이제 안식일 들어왔잖아요. 예, 구원의 완성에 대한 것이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달리하는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만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그 죄의 값이 완전히 그 치러졌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예, 두 가지입니다. 그 단에 근데 영어로 하는 게 왜 우리가 그러냐면 원어가 이렇게 모든 영어 이게 뭡니까? 에어네신이 영어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뭐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있었던 책이요. 여러분, 모든 책 중에 책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죠. 그런데 모든 참고서 중에 성경 참고서 중에 참고서는 어느 게 있어요? 어떤 책이에요? 쭉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주석서를 봐도 예언에서처럼 그렇게 오묘하고 깊고 넓게 그렇게 써진 그런 주석서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저 실력이 없어.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걸 깊이 딕아웃하지 아니하고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뜻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게 오면 그냥 귀에서 튕겨나가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예언의 신과 성경임은 족합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예를 하나 든다면 예언에 대한 모든 해석을 만약에 영감의 글이 없다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누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중에 나오는 잡다한 모든 계시록 해석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눈이 아프도록 예언의 신을 보세요. 눈이 아프도록.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저도 7학년 얼마 있으면 가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꿈만 꾸다가 계속 어떻게 하자고요? 내년에 조금 더요? 미안합니다.
눈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했지만은 우리가 구도자 한 명이라도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봤냐 이 말이에요. 못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예수님 맞아야지.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구속했다고 하는 말, 구속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속량. 그게 다 치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 띄워놓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리뎀하셨다고 하는 것,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리퍼체스했다. 대산 물건이다. 우리가 그 더 이상 이제 우리로 어떤 꿈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다시 리퍼체스해가지고 다른 새로운 거 다시 물건을 아이템을 다시 값에 지불을 한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톰맨인데 이거는 속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 리딤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톰맨이라고 하는 건 뭐인가? 성소의 제도의 우리가 그 기별 가운데 구원의 그 기별 가운데 이 어톰맨이라고 하는 것은 at one ment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at one ment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무 부끄럼 없이 아무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관계를 우리가 어떤 말 그래서 염키푸르 때 대속죄일 때 그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요걸 제가 이제 쭉 다시 이게 쭉 돼 있는 그 책 가운데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구속과 속죄에 대한 얘기를 따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런 분이 나와서 다른 분이 또 할 때 거의 구별이 없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서라도 어느 한 군데서라도 예언의 신에 볼 것 같으면 이거 혼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셨다고 할 때 전부 다 redeem했다. redeem.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영광의 구세주로 오실 때 그때는 at one ment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얘기할 때에 그 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도 계속 똑같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똑같이 사용했어요.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자, 이거에 대한 이 성경절은요. 이 예언의 신 갖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답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답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가장 엄숙하고도 가장 기쁨을 주는 교리는 진리는 구원의 완성인 그리스도 재림의 교리이다고 하는 것. 제가 조금 아까 부인해서 말씀드릴까요? Christ's second coming to complete The Great Work of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 완전히 구속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복 가운데 여기 성서적인 걸 이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기 지금 하나를 다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무엇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서 도말한다고 가르쳐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아사셀에 대한 용키풀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그러죠. 대속죄일 때. 결국 사단이 세상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줘야만 완전한 속죄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무엇인가? 그가 죄악을 이 우주에 가져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에게 죄값이 마지막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저들의 죄는 다 속해졌지만 왜 아사셀에게 그의 죄를 모든 죄를 다 머리에 얹고 안수함으로써 다 치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냈던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외 기원인 거짓의 아비가 여기 사십니다.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며 아사셀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일은 하나님과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죄의 기원인 거짓의 아비가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두리뭉술이하게 이렇게 얘기를 된 거예요. 레뎀션과 어톰먼에 대한 완전한 그게 이게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레뎀션이 아니고 어토먼이나 그때 일어난 일을 어토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야 성소적 복음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식일 교화 유대계는 세상죄의 목적적 결과를 당하는 마지막 존재는 사단이라고 가르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갈 때까지 이미 그때까지 구원이 끝나지 않은 걸로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왜냐하면 그가 죄악의 창시자이므로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 제가 약속드렸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의 이 구원관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몇 번 보셨는데 이 그림에 대한 역사를 아시면 확실하게 더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임스 와인 목사님이 1876년에 고안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이걸 브라셔 같이 이런 이렇게 핸드빌처럼 쓰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예, 고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가장 중심이 뭐냐면 여기 그림의 중심이 뭐 같이 보여요? 여기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십계명입니다. 여기 십계명.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자, 다시 하나요. 구원이 아니고 구주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확 들어와야 돼요. 율법이 그리스도다? X or no? X. 그리스도가 율법이다. O. 사랑의 계명 예수님이 율법이시다. 어떻게 보면 뭐 A는 B고 B는 A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계명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율법이 마치 저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왔습니까? 이해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브라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하나 보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그 하나 보시면 여기 뭐예요? 이 호루 1달러에 나오는 1달러짜리 나오는 지폐에 나오는 호루스의 눈이죠. 감찰하죠 이제. 그래서 이 와이프인이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셨답니다. 누구 때? 제임스 하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안 하고 계시다가, 아니, 요거는 하고 있다가,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해가지고, 예, 전도지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와이프 부인은 여기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예, 자기 남편이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와이프 부인이 고하는 이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 1883년에, 예,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누가 나온 겁니까? 이 생명의 길에? The way of Christ라는 거예요. The way of life라고. The way of life라고 된 겁니다. 생명의 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구세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와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걸 안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 지금 시내산의 모습 속에서 이제 율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칼라를 입히니까 완전히 여러분과 저의 이해를 완전히 하게 되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단의 구원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묶어서 말씀드리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그 칭의와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성화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변화된 완전한 영화까지라도 우리 지금 여기에 땡겨서 지금 그 영화를 땡겨서 우리가 같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인 것이 완전한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맞으시면서 우리가 공부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딱딱했지만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서적 공간과 성부자적 공간과 오늘 이게 이제 재림교회의 공간을 한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립하시고 남겨두고 가는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긴박한 순간에 우리의 생활의 좌표를 결정하시고 우리 생애 속에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7학년 아닙니까? 7학년, 6학년, 7, 8학년. 이게 시간이 여러분 그냥 그대로 계속 계셔도 도무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에 말이죠. 무언가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탤런트를 총동원해서 주님께 드리심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우리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나옵니다.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깨어있세. 성도들아 깨어 있세. 하늘 권세 흔들리네. 너의 등불 밝히 켜고 저를 맞을 준비하라. 오시네 주시네 에겐 성도 상주시로 영광으로 오시겠네. 오시네 주시네 볼지어다 구세주가 우리 죄를 사했으니 베로셋은 예복입 면류관을 얻어보세. 오시네 주시네 이긴 성도 상주시로 영광으로 오시겠네. 오시네 주시네 죄인들아 서라 구주 너를 부르신다. 은혜 절대 지나가면 나올 귀에 다시 없네. 오시네 주시네 에겐 성도 다스리려 영광으로 오시겠네. 오시네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넓고도 큰 그 구원을 우리가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로 사시고 영원한 하늘 상급을 얻게 하신 것 생각할 때 무한히나 감사합니다. 이 상급 놓치지 않도록 이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징표인 안식일 속에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